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물의 신전에 와 있고요. 상태를 보아니 물이 빠져 있네요. 지난번에 물을 빼놓고 이쪽에 구멍도 내놨던 것 같은데. 아, 여기는 들어갔던 데 같고요. 그쵸, 들어갔으니까 구멍을 내놨다고 했겠죠. 일단 위치가 이쪽 구멍 내놨었고요. 여전히 느리네요. 헤비부츠로 갈아 싣겠습니다. 아이고, 뒤쪽에 조개는 요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, 자, 위쪽에 못 올라가겠네요. 결국 또 스타트 버튼을 눌러야 되는 상황입니다. 위로 올라갈게요. 어딘진 모르겠는데 앞쪽에 스위치가 있네요. 밟아주죠. 물이 차오르는. 네. 물이 빠지기 전에 더 먹어야 되는 건가? 더럽게 못 맞추네요. 뒤쪽에 스위치가 있긴 한데 그냥 봐서는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거든요. 이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해놓은 거지? 위쪽에서 떨어지는 걸까요? 지도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도 있겠죠? 현재 위치가 저 빛나는 위치고. 없네요. 그럼 지하인데. 넘어갈 수 있는 건가? 일단 스위치를 밟아서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. 뭐야, 왜 가려서 안 보이지? 일단 스위치를 안 밟고 갔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. 저기 올라오려면은 필요할 테니까 폭탄이라도 한번 써볼까요? 택도 없네요. 일단 이쪽은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 나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잊고서 안 오겠죠. 일단 보물상자
또 없어서 안 오게 될 확률이 클 것 같아요. 자, 바닥으로 내려왔고요. 여기서 또 신발을 벗고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그냥 아이템처럼 해놨으면은 편했을 텐데 꼭 메뉴를 들어가게 해놔서 좀 이동에 제약이 좀 있네요. 뭐 알고 있던 문제니까. 아, 이쪽 열쇠가 없어서 저번에 못 갔던 구간인 것 같은데 지금 열쇠 하나 있거든요. 한번 가보죠. 바닥에 소리가 나는 걸 보면, 아, 여기 요 발판 밀어놨던 곳이구나. 그래도 위쪽에 없나요? 다른 위치였나 보네요. 아직 안 간 길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려나? 일단 부츠 벗고 위로 올라왔습니다.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. 혹샷으로 넘어올 수 있고 아마 뒤쪽에 불기둥이 올라와서 넘어가면 될 거예요. 자, 옆방에 들어왔는데 보기만 해도 물살이 세 보이죠. 일단 들어가 보자. 신발을 갈아 신고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저기 또 뭔가 사슬 표시가 있어서 여기서 닿을까요? 닿았으면 좋겠는데. 닿았다. 근데 여기도 세척살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스위치 따로 지금 안 보이고 있죠. 별 수 없네요. 여기도 일단 나가겠습니다. 일단 여기는 보물상자가 있으니까 지도에서 표시해 줄 거고요. 아, 저기 스위치 있네요. 용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나?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아까 못 봤나 봐요.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 닫겠죠? 스위치 켜고 여기 또 타이머라서 얼른 가야 되는데 늦은 것 같아요. 이 위치는 지금 안 보이는 위치고 이 정도? 못 올라가는 위치인가?
안 되네요. 그러면은 대충 요 정도? 좀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. 표시 뜨네요. 대충 키고 이게 난리인데. 아이고 못 갈 것 같아요. 그나저나 이 위치가 안 되나 본데. 이쪽은 너무 가려서 아예 진입이 안 되고요. 아까는 어디였던 거지? 대충 이쯤이면 닿는 것 같아요. 사실 저희 꼬리 쪽을 올라가서 하면 더 쉬울 텐데 신발 벗었다 다시 올라가야 돼서 망했네요.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신발 벗고 꼬리로 올라갈게요. 너무 느려요. 이쪽 꼬리 쪽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물살이 빨라서 올라가기가 조금 힘든 건 있어요. 대충 이쯤에서 좀 더 앞으로 갔어야 되나? 일단 바꿔볼게요. 미끄러졌네요. 아니면 저 위에 올라가도 미끄러지려나? 아이고 잘못 눌러가지고 안 바뀌었습니다. 이럴 수가.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아예 끝까지 붙어서 헤비 부츠를 신어보죠. 이번에 또 미끄러지면 자 위치 뭐 잘 잡히네요. 이게 문제지. 짧나요? 아까는 안 짧았는데 잠깐 쏘고 점프하더니 안 닿네요. 여기도 그냥 들어갈 수 있죠? 아 들어왔다. 이런 타이밍도 안 좋고 큰일이네요. 그러고 보니까 여기 칼이 안 되죠. 아, 그 생각을 안 했네. 난감의 연속. 일단 부츠 벗고 위쪽으로 올라갈게요.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 이렇게 올라오니까
가슴 아프네요. 자, 열쇠 하나 얻었고, 아마 때리면 뭐 세장살 열리겠죠. 이때 또 타이머인가요? 그나저나 조개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데. 일단 헤비부츠. 아, 뛰어내린 다음에 신을 걸 그랬나요? 뛰어내린 다음에 신겠습니다. 역동적이네요. 뛰어내리는 모습이. 밖에 나왔으니까 조개가 빌어줬거든요. 신발 벗고요. 그러더라 이제 요정 보프님이 사라지셔서 큰일이네요. 자, 여기 타이밍이 됐어요. 나가죠. 이 녀석 하트 좀 주지 않을래? 자, 이쪽 방 뭐 볼 일 끝났으니까 나가죠. 사야 되고요. 위로 올라왔습니다. 헐, 벗는 게 아니라 혹샷인가 보네요. 다시 신어야 되겠어요. 그냥 위를 좀 한번 보고 올 걸. 혹시야 꺼내서 위쪽 포인트 잡아주고 요 앞에 있는 녀석들을 혹시야스로 때려주면 되는데 한 마리 죽었죠? 산을 주시네요. 스타트 버튼 안 누르려고 지금 신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. 키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쪽도 한번 가보죠. 저번에 왔던 방이 여기인 것 같긴 한데 올라왔고요. 보이죠? 그때는 물 타고 왔었나? 일단 정상적으로 가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갈게요. 여기는 그냥 벗고 가는 곳인가 보네요. 이런. 헤비부츠 벗었고요. 아직 갈 방이 많은데 계속 부츠 벗고 신고 해야 돼서 난감합니다. 일단 뭐 물이 빠졌으니 이쪽 탑 쪽으로 들어갈게요. 올라가는 데가 어딨지? 저 지금 길어서 갈 수 있나 모르겠는데
이쪽에 있네요. 미안. 각도가 안 좋았나 봐요. 계속 못 잡고 떨어지네요. 왠지 지금 원래 위로 올라갈 때 상키 눌러주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. 올라왔다. 아, 여기서 오카리나 불면 수위가 중간쯤으로 바뀔 것 같긴 하네요. 아니면 제 위로 올라가던가. 제다의 자전거 아니었나요? 아까 연주한 건 제다의 자전거가 아닌가? 뭘 연주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. 아무튼 수위 조절해서 물이 찾는데 저기 스테츄라 황금거미 잡기에는 지금 혹샷이 좀 짧을 거예요. 위로 올라왔고요. 화살을 써보고 싶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빈 저기 화로라고 하면 되나? 요 앞에 화살로 맞춰보죠. 장살 열리네요. 앞쪽에 넘어왔고요. 열쇠를 써서 들어가 볼게요.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인 것 같은데, 거미같이 생긴 애가 몹시 반겨주네. 일단 대충 쏴보는데 안 맞으니까 팔로 그냥 쏴버리죠. 올라온 것 같고. 아, 그냥 끝이네. 한층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. 아,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보네요. 일단은 떨어져서 앞쪽 방이었고요. 다른 쪽 탐험도 안 했는데 수위를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간 것 같은데 아 이쪽이 처음 들어온 입구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여기는 아마 여기 맞추고 저희 바로 넘어가야 될 텐데 짧아요. 지금 바로 못 가네요. 뭐
가긴 했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없네요. 다시 올라가야 되는 느낌인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. 수위를 바꾸고 여기 또 검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. 자,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. 나가서 자장가를 불러서 수위를 한번 더 조절해 보겠습니다. 뭐지? 갑자기 엄청 느려지는데 렉인가요? 다 죽였는데 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안간방을 찾아야 돼요. 지금 안간방이 꽤 많이 보이는데 3층 왼쪽에서 넘어갈 수 있네요. 왼쪽이면은 이쪽인데 아 키가 없어요. 근데 지금 그러면은 키를 얻으려면 지도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. 저 아랫방에서 위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일단 수위를 2층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지하에도 뭐 안 간 곳이 있어 보이긴 해요. 수위 조절하던 데가 어디였는지 가물가물하거든요. 일단 여기는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고요. 이쪽이었나? 헤비 부츠를 신고 내려가 볼게요. 열쇠 하나를 써서 수위를 조절한 건 좋았는데 막상 갈 데가 없네요. 여기는 1층까지 내려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탑도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. 2층인가로 또 그 수위를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인데
뭐하니? 어디였지? 그럼 여기 맞나?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이게 지도가 헷갈려서. 아, 여기 또 열쇠 없어서 못 들어가거든요. 여기 거기네. 넘어가는 곳. 뭘 하든 열쇠가 없네요, 지금. 그냥 못 올라가. 수위를 괜히 한 층 더 올렸네요. 2층까지 올려놓고 방금 요로 와서 옆방으로 넘어갈 걸 그랬어요. 여기도 뭐 불쾌하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. 이쪽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 보죠. 여기가 들어온 입구인가? 지도 좀 다시 볼까요? 어? 보물 상자가 있는 방이긴 하네요. 수위를 바꿔야지 뭔가 할 수 있나 봐요. 아, 여기 거기구나. 혹샷으로 쓰고 튕길 수 있나. 그래도 지금 고정됐죠? 나가서 밖에서 혹샷으로 땡겨야 될 거예요, 아마. 저기 넘어와서. 아까 화살 쏘고 멀어서 못 넘어간다는 그곳, 거기인 것 같은데. 한 번에 해주면 안 됩니까? 비부추 때문에 안 되나 봐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